안녕하세요. 에이플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0년 패션 트렌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은 트렌드 요소가 자라옷에 얼마나 녹아있나 확인해보고 자라옷을 활용한 코디 및 쇼핑 같이 해볼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트렌드 영상 때 말씀드린 퍼프 소매 의류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퍼프 변형 형태인데요. 팔과 가슴 라인에 프릴이 통으로 달려있는 콤비 스웨트셔츠입니다. 이 프릴은 앞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까지 이어져 있고요. 가격은 49,000원이에요. 제가 입고 간 화이트 바지 위에 바로 입어보았는데요. 스웨트셔츠라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볼륨 있는 프릴이 달려있어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바지 안에도 넣어 입어봤는데 넣어 입은 모습도 역시나 이쁜 옷이네요. 프릴이 통으로 이어져 있어서 양쪽 팔을 한 번에 같이 들면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프릴이 달린 오버사이즈 셔츠예요. 가슴 여밑 부분에 프릴이 다 들어가 있고 목 전체 부분을 프릴로 감싸는 형태의 오버사이즈 셔츠입니다. 가격은 49,000원이에요. 트렌드 분석에는 넣지 않았지만 제가 작년부터 엄청 찾았던 스타일의 셔츠예요. 목 위로 프릴이 올라오는 셔츠나 블라우스를 청바지랑 매치해서 입고 싶어서 애타게 찾았었거든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라 쇼핑하다가 눈에 확 보여서 바로 가지고 와봤어요. 소매 부분은 넓은 커프스로 되어 있고 단추가 두 개 달려 있어요. 옆에는 트임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제가 입고 온 바지 위에 활용하느라 화이트 바지랑 입어보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지 안에 넣어 입어봤어요. 제가 트임이 좋다고 한 이유가 넣어 입어도 이쁘고 빼서 입어도 이뻐서예요. 그냥 빼서 입었을 때 보이는 트임은 유니크해 보이고 넣어 입었을 때는 앞뒤가 분리가 되어 있어 엉덩이를 가리기에 좋아요. 다음은 길이감이 긴 레더 플리츠 스커트예요. 허리 부분은 버클 장식을 이용하여 여밀 수 있고요. 역시 2020년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레더 제품이에요. 투박한 레더가 아닌 얇은 원단의 레더예요. 얇아서 살짝살짝만 움직여도 플리츠가 찰랑찰랑 움직여요. 허리 부분이 가죽 버클로 디테일이 확 사는 스커트고요. 벨트 부분의 가죽 원단이 길게 늘어지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다음 제품도 가죽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길이감이 짧은 가죽 스커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허리 부분은 셔링이 접혀있고 앞 여밈은 4개의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귀여운 패치 포켓이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앞에 입어본 셔링 셔츠랑 매치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허리 부분에 셔링이 들어가 있는 미니 스커트는 내려 입는 것보다 하이웨스트처럼 올려 입으면 이쁘더라고요.
이번 제품은 니트 조직의 비스티에입니다. 티랑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제품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해서 아쉬운 대로 셔츠랑 입어보았어요. 문제는 셔츠는 오버사이즈인데 비스티에는 작아서 팔 부분이 조이네요. 이런 오버사이즈 말고 아몰 부분이 딱 붙는 셔츠랑 매치하신다면 이쁠 것 같아요. 짧은 가죽 치마랑도 함께 매치를 해보았어요.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입은 화이트 셔츠는 비추천입니다. 느낌만 봐주세요. 다음 제품은 여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숏한 기장의 V넥 니트 가디건입니다. 울 혼방이 니트고요. 여러 컬러의 실이 섞여 있어요. 가격은 59,000원이에요. 먼저 입고 온 화이트 바지와 입어보았어요. 이너로는 제가 입고 온 나시티 하나만 입어주었어요. 이 상의는 옷이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앞 기장이 짧고 뒷기장이 길어요. 소매도 길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니트 가디건이에요. 길이가 짧은 가디건이라 소매도 같이 짧았다면 조금 웃겼을 것 같은데 오히려 팔이 길어주니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안에 입은 이너를 빼서 내추럴하게 입어보았어요. 이너를 안에 넣은 것보다 빼서 자연스럽게 연출한 게 더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연출에는 부츠를 신어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사선으로 트임이 들어간 롱스커트예요. 뒷면은 양쪽으로 패치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가격은 49,000원이고 텐셀 조직으로 된 스커트라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가디건이랑 함께 매치해봤고요. 앞 여밈은 상단 몇 개만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고 밑단은 페이크 버튼이에요. 텐셀 원단이라 살에 딱 붙는 부분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요. 특히 엉덩이 부분이요. 이렇게 자라 신상으로 알아본 2020년 트렌드 알아보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